서구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와 허가 조건을 개선했습니다. 다음 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의 경우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. 또 가좌동과 성남동 등 상습 침수 지역 내 지하주차장 설치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. 서구는 공공주택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규정을 포함해 침수 방지 시설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